네, 광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동제약을 포함해서 제약주를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광동제약이 2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광동제약은 이미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시세를 발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고가를 다시 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직전 시세를 보면 매물 소화 과정도 거쳤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원리는요. 첫 번째,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지금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앞에 좋을 내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에코프로의 상황을 보면서 주가가 어떤 식의 상황이 되어야 대시세 구간, 즉 뭐 100%, 200%, 많게는 뭐 500%, 1000%까지 이런 시세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의 상황을 보면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세의 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 한번 줄여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면 2020년도에 에코프로의 주가는 대략 한 10,000원 전후에서 등락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신고가를 달성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1년 반 뒤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1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했었던 시가총액이 1조였다면 15만원이었을 때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15조죠. 그쵸?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왜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냐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20년과 21년도에 주가가 상승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에 대한 상황을 보면요. 20년에 600억대 그리고 21년도에 860억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실적의 증가폭은 30%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1500%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22년도에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주가는?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오히려 빠졌다. 그쵸? 그리고 그 회복을 대략 한 6개월 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2년도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걸 방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될 것 같았을 때, 그쵸? 연말까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될 것 같았을 때 프리미엄을 10배만큼 더 주는 겁니다. 이 고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신고가를 내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죠? 6조에서 7조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 가격이 면접 평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22년도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올해 23년도에 15배가 올라간 상황을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나빠지는 원인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신고가를 달성한 시점이다. 그렇죠? 여기 신고가를 달성한 시점이다. 신고가를 달성한 시점이다. 근데 왜 신고가 이후에 사람들이 보유를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느냐? 매물 소화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작아 보이고 지금처럼 우리는 결과를 23년도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보면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여요. 그런데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을 실제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오는지를 보면요. 보세요. 자, 30%의 하락률을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가에 잘못 잡으면 20%에서 30% 정도는 성장주에서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팔면 오른다는 이야기가 기업은 성장하지만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 주가가 반영한 폭 대비해서 조정을 받죠. 그 구간을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를 확인해라.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신고가다. 그리고 그 신고가 이후에는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재돌파 구간을 다시 노리던가 아니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다. 뭐 하려고? 물리려고. 그쵸? 하지만 그 물리는 과정에서 내가 분할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최저점은 못 잡아도 저점에 근접한 가격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조금씩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이미 저가는 확인됐고 가격으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죠?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이 기업에 돈이 들어왔다는 게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무슨 기업입니까?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대장주도 고가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30%씩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광동제약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신고가를 달성하고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광동제약은 지금 제약주 중에서 그렇게 뭐 대형주라고 불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시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미 최악의 상황을 거쳐오고 나서 시세를 내는 그런 첫 번째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대형주의 움직임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대형주가 다른 대형주가 아니라 제약주 내에서의 대형주입니다. 자, 보세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했죠. 근데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세의 전환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지금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요, 이슈가 붙어 있기는 해요. 중국에서 폐렴 확산 치료제 사재기, 광동제약 19% 급등,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발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 구간에 왜 강한 종목이 제약주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올해 제약주의 움직임은 왜 강한 움직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장은 너무 낮은 위치에 있죠. 그럼 답은 하나예요.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제약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제 예상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할 때 내가 틀렸을 때를 반드시 가정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전략을 세우느냐? 자, 잘 보세요. 내가 틀렸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전략.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전략. 그쵸? 웬만하면 시간 투자해서 끝내는 전략. 이 정도. 그쵸? 이렇게까지만 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고가에 물려서 30% 40%씩 손해를 보고 있다. 제약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세였어요. 자, 보세요. 셀트리온 같은 게 몇 프로 빠졌습니까? 30% 빠졌다.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쵸? 고가 대비하면은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쵸? 1년 동안 하락폭이 대략 28만원에서 반토막이 났죠. 이런 상황에 굳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시키려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일선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 즉 시장에 대한 지수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시장이 계속 빠질까요? 자,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삼성전자가 빠져야 되죠. 하이닉스가 빠져야 되죠. 에코프로가 빠져야 되죠. 현대기아차가 빠져야 되죠. 그쵸? 빠졌다고 칩시다. 빠진 빠질수록 뭐가 튀죠? 환율이 튑니다. 원화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환율이 튀기 시작하면 달러가치가 움직여요. 그럼 달러가치가 무한정 위로 솟나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나쁜 부분을 지금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락폭이 깊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좋고, 시세가 안 나온 쪽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세가 나온 쪽을 기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되, 지금 제약주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거나, 그쵸? 제약주의 그 대형주 중에서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이 한미약품이 거의 근접해 있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광동제약을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매매하는 게 뭐냐? 광동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쵸? 자,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단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주 안쪽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2주 안쪽에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손실을 보지 않아야 돼요. 이 손실을 보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뭐가 된다고요? 단기 보유 전략이 완성이 되지만, 이 자체는 내가 매수를 잘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왜?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이 오르니까 오르고 빠지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가격에 잘 잡아서 언제든지 매도했을 때 나한테 데미지가 없는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격대를 잡아야 단기로 내가 공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잡았더니 주가가 올라, 그래서 수익으로 뭐 나왔어,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살래, 가격을 맞춰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싸게 사서도 안 되고 너무 비싸게 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여기에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보유하고 있으면 팔아야 돼요. 왜?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쵸? 매물 소화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당연히 따라 붙어야 돼요. 당연히. 그쵸? 그리고 종가에 20%대에서, 그쵸? 등락을 보인다. 이 정도면 보유할 만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 구간을 기다리세요. 매수 구간을. 며칠 안 걸릴 겁니다. 며칠 안 걸려요. 근데 매수 구간을 기다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텐데 추가적으로 50% 정도의 시세는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얼마에 살래가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광동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정말. 자,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단기 보유 전략으로 가격을 앞세워서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러면 광동제약의 가격을 추적하는 단계에서 일정 부분 자금을 단기 매매 쪽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계좌에 대한 자체적인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내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내용을 5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게 이 장중에 여러 가지 일을 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대를 조율하기 위해서 제가 한 두 달 정도 쉬고 최근에 10월 달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시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도 제가 계속해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종목에 나가기는 했는데 오늘은 장중 변동 말고는요. JNTC와 그리고 뭐 상보 이런 종목이 나갔는데 장중 변동 말고는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상황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일 동안 상한가를 연속으로 잡아내는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 방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정도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주말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던 거예요. 주말에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결론이 뭐였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장중 5%를 돌파하면서 미증시가 하락했는데 이게 과연 하락 요인일까? 자, 결론 봅니다. 결론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안 낮아지면 문제가 되는데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경기 충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제가 주말에 이미 다 공개를 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내용을 보면 미증시의 상황과는 달리 뭐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증시의 상황과는 달리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결론이 뭐였다? 자, 10월 21일 오후 4시 42분에 나간 겁니다. 토요일날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그쵸? 그래서 오늘 뚜껑 열어봤더니 시장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20일 날에는 S&T 에너지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언제 나갔는지 보이시죠? 여기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 한국석유나 엘컵텐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충분히 급등세를 보이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9일 자 JCN 시스템 여기 보이시나요? 종목이 나간 시간은 9시 4분입니다. JCN 시스템. 그쵸? 10월 19일이고 자 이때도 상한가를 도달했지만 이날 더 중요한 건 대성산업입니다. 상한가에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8시 54분 나오죠? 대성산업은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성산업 보면 자 대성산업 보면요. 신고가를 달성하고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세요. 시가 3.5% 그쵸? 시가 3.5% 10월 19일 목요일 고가 29.7% 상한가, 그쵸? 갭이 막 20% 이상, 25% 이상 뜨면서 뭐 점상한가 같은 그런 종목을 잡고 나서 상한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장 시작 전에 이미 파악된 종목으로 인해서 매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근데 자 보세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도달을 하지 못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이미 사전에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야 돼요. 보세요. 이쪽 에너지 관련주 쪽에 대장주가 어디죠?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왜 흥구석유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이쪽 구간에 대장주로 등극을 했을까요? 먼저 신고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가부터 조정을 받는 구간에는 우리가 관련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상한가를 가면 하루도 보유, 상한가 안 가면 매도, 종가에. 그쵸? 그래도 큰 손실이 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하루 이틀 더 보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루 이틀 더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위험관리 요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 위험관리 요율을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보면 자 10월 11일, 10월 12일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는 날이에요. 그럼 10월 10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10일 어떻게 되나요?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날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을 때 파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런 파악을 토대로 매수가 적정 구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도하는데 부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매도를 왜 못해요? 더 오를 것 같아서. 왜? 아직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거든. 이런 부분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된다. 자, 내가 이런 내용을 모르겠고 장중에 단기 매매를 포함해서 내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 그렇죠? 제가 다시 오픈을 했으니까 이번에 입장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을 뭐 장중에 10%, 2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대시세 구간에 도달하는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